전 세계에서 온 선박으로 북적이던 싱가포르 항구가 한산해졌습니다. 이 모습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한국 조선업체들입니다. 싱가포르 항의 달라진 분위기에서 LNG 대세론을 새삼 확인했기 때문이죠. 국내 조선업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최대 벙커링 항구인 싱가포르 항을 찾은 상선은 3,059척이었습니다. 27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벙커링 항구란 석유계 선박 연료인 벙커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5월 싱가포르 항의 벙커시 선박 연료 판매량은 78만 5천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판매량 369만 톤의 20%에 그쳤습니다. 물론 보건 비상사태로 인한 교역량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선박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는 증거라며 이런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LNG가 선박 연료의 대세가 되면서 앞으로도 벙커유를 넣기 위해 싱가포르 항을 찾는 선박 수는 계속 줄어들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LNG 대세론의 배경은 국제해사기구의 엄격한 환경규제 정책입니다. IMO는 환경보호를 위해 선박 연료의 황함유량 상한선을 종전보다 대폭 낮춘 0.5%로 정했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LNG는 기존 석유계 연료에 비해 질소산화물은 90% 이상, 온실가스는 20%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2025년이면 세계 발주 선박 10척 중 6척 이상이 LNG 연료 추진선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LNG선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LNG선은 크게 LNG 연료 추진선과 LNG 운반선으로 나뉘는데 두 분야 모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따른 환경 규제가 한국 조선업계에는 호재 중의 호재인 것입니다. 당초 선박의 오염물질 배출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LNG 외에도 저유황유가 대안으로 여겨졌고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탈항장치인 개방형 스크러버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유황유는 선박 추진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외면받기 시작했습니다. 개방형 스크러버도 폐수를 방류한다는 점 때문에 국제 친환경 교통위원회에서 폐지를 촉구하며 수요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직 LNG인 셈이죠. 싱가포르 항의 분위기는 IMO의 규제 시행이 6개월 가까이 되면서 LNG 대세론이 예상보다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이 어느 정도 가실 하반기에는 LNG 추진선 발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세계 1위인 한국 조선업계 앞에 황금어장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박무연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지난 23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하반기에도 싱가포르 항을 찾는 선박 수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선박 연료 시장은 사실상 LNG가 통일했다고 단언했습니다. 미중유의 비상사태로 모든 산업이 잔뜩 위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LNG선 덕에 조선업계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LNG 운반선의 경우 이달 초 한국조선 빅3가 무려 23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카타르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LNG 추진선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올해 하반기부터 샴페인을 터뜨리는 날이 많아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